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을 고발했습니다. 최강욱, 황우나, 김용민 등 17명은 주범으로 나머지 155명은 공범으로 내란음모,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0일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간 저지른 전횡과 비리를 덮으려고 검찰을 무력화하고 경찰을 수하로 만들었으며 검수완박은 국민에게 검찰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키는 연출이고 어느 순간 힘없는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란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로 형법제 8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데 반해서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내란죄가 적용되어지는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형법 제91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국토 참절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합니다. 내란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와 모의차며 지휘 등에 가담한 중요임무 종사자 그리고 부하수행자 및 단순관여자로 나눕니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이 경중을 두어서 최고 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는 처벌을 합니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 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형법제 88조에 따라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내란죄의 미수범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 선동, 선전도 처벌합니다. 다만 예비, 음모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법제 89조 및 90조에 따라서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